24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2014 부동산 정책 포럼이 개최됐습니다. 아주뉴스 코퍼레이션이 주최하고 국토교통부가 후원한 이번 포럼은 2.16 대책 이후 주택시장 현황 진단과 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안 모색을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주최 측인 아주뉴스 코퍼레이션 곽영길 대표이사의 인사말과 김봉국 편집국장의 개회사, 손태락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의 축사에 이어 김양수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센터장의 주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주제 발표에선 부동산 시장 환경과 주택시장의 동향, 그리고 주택시장 거래 정상화 및 서민주거 안정화 등 향후 부동산 시장의 네 가지 과제 등이 진단됐습니다. 이어 유병권 새누리당 수석 전문위원, 김재정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정책관, 이상영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의 토론이 진행돼 분야별 전문가들의 입장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2.16 대책 이후 주택 매매 시장이 위축됐다는 여론의 지적과 그의 여파에 대한 관심이 깊어진 가운데 이번 포럼은 주요 정책 관리자들과 부동산 건설업계 전문가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의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